내부 비리로 지난해부터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됐던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올해 경영 평가에서도 꼴찌를 기록해 도의회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상한 수의 계약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간부가 수년간 갑질해 여직원을 성희롱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던 독립운동 기념관. 경북도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장의 상근직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올해 경북 출자 출연기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꼴찌 점수를 받았습니다. 관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와서 오늘 또 듣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한다면 도민들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수상한 수의 계약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마다 매달 꾸준하게 해왔던 업체들마저도 21년도 관장님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업체가 싹 바뀌었다는 거죠. 그 혹시 관장님께서 이권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 독립운동 기념관장은 비리 등으로 물러난 전 경영부장의 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전 경영부장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해오던 업체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그 전에 경영부장이 이를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지금 관장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부정한 계약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관장이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동 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비의료진에게도 똑같이 지급돼 의료진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왜 그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죠? 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원장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가 지난 7월 1일자로 안동호반자연휴양림과 안동호반힐링타운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16명도 소속이 넘어갔는데 이들에 대한 정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문화관광공사에서 수탁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복리 증진에 대해서도 소홀한 것도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